손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먼저 썰어놓은 닭고기, 설탕, 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고추장 넣고 골고루 버물버물 양념을 재워주세요. 떡볶이는 너무 크지 않게 반으로 잘라서 준비할게요. 양배추는 큼직큼직하게 사각썰기로 준비할게요. 당근은 동글동글하게 슬라이스로 썰어줄게요. 양파도 큼직하게 사각썰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좀 큼직하게 어슷썰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청양고추도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한입은 끝부분을 잘라내고 두세 번 정도 돌돌 마른 다음에 굵은 채썰기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요. 양념에 재워놨던 닭갈비, 양파, 양배추, 떡볶이, 당근을 넣고 섞어주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한 번씩 계속 볶아주세요. 빨간 양념이 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계속 저어가며 익혀주세요.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대파, 청양고추 넣고 다시 골고루 섞어가며 볶아주세요. 이제 닭고기가 충분히 익고 나면 이때 기호에 따라 고추장, 고춧가루 혹은 설탕을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 깻잎, 참깨 넣고 불을 끄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짠! 닭갈비예요. 집에서 닭갈비를 만들면 매운맛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깻잎도 듬뿍 넣고 이렇게 안심, 좋아하는 부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겉은 매콤하고 속 안은 폭신폭신 맛있어요. 이렇게 깻잎하고 함께 먹으면 깻잎 향이 솔솔 나서 더욱더 맛있어요. 하고 떡볶이 떡 빠질 수 없죠. 안심을 이용해서 더욱더 맛있는 닭갈비였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맛있게 만나요.